뭐가 외로워. 외로워요? 네. 외로워. 그래요? 몸부림쳐?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외롭잖아. 어떤 면이?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모르잖아. 자기의 마음을 주변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디다 털어놓게, 다 비밀 같은 걸 털어놓고 그러니까 얘기할 사람. 그렇지는 않은데, 있어요. 이런 데 다녀봤어요? 아니요, 다닌 거는 예전에 한 2015년도에 한번 이렇게 그때 왜 갔어요? 그때 남편이랑 뭐 이것저것 일 때문에 너무 궁금했어요. 일부 종사 못 하시잖아. 네, 이혼했어요. 그래서 내가 외롭다고 얘기한 거야. 아, 그래서요? 본인은 일부 종사 못 하고 이부 종사 못 해. 이부종사도 안 되나요? 80년이 몇 살이나? 43살. 그래서 외롭다, 외롭다. 내가 첫 마디 외롭다, 외롭다 했잖아. 결혼은 또 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할수 있어도 안 된다고. 할수 있어도 할수 있어도, 해도 또. 또 헤어지나요? 그리고 2015년도에 갔을 때는 거기서 어떤 말을 했을까? 뭐, 남편이, 그때 그분 표현에 의하면, 남도 주워가지 않는 쓰레기를 왜 데리고 사냐고 남편 그러셨어요.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 얘기 물어본 거야. 저요? 저는, 그냥 뭐, 대부분은 제 얘기가 남편 얘기였죠, 그때는. 본인은 본인이고 남편은 남편이지 왜 본인 그쵸. 얘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이제 가족, 에 올인해서 사는 때라. 본인은 네. 우리네 같은 사주가 짙어. 그래요? 작년에 작년 그작년 별로 잘안 됐고 딴 때보다 작년하고 그작년이 많이 안 좋았지요. 작년하고 재작년보다는 그 전이 더안 좋아서서. 그 순차적으로 이렇게 오는 거야. 어쨌든 내년에도 안 좋아. 내년에도 안 좋아요. 지금 뭐 하지? 지금 학원 강사요. 남 밑에서는 남을 가리키는 자, 정추. 무쇠. 재련되지 않은 어떤 학원 다니는, 어떤 학원에서 다니는? 수학이요? 저학년? 아니요, 고, 초중고 다 해요. 초중고? 네. 본인은 이 저학년 가르치는 게 초중 가르치는 게 네. 더 낫잖아. 고등학생 가르치는 것보다. 아니요. 걔네는 말귀를 알아듣지만 뭐랄까? 언니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가르치는 거를 해야 돼. 왜? 그래요? 재련되지 않은 거를 재련을 시키는 그런 거에 성취감을 많이 느껴. 그러니까 뭐랄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깨우쳐 주는 거. 근데 고등학생들은 뻣뻣하잖아. 조금 난척도 많이 하고. 근데 초등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은 그래도 네네 하잖아. 그런 거를 많이 좋아해, 언니가. 근데 저는 이 일을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 왜? 재미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저녁에 일하는 거라 너무 힘들어서요. 언니 공부하고 싶은 거 있지? 네, 지금 따로 그래서 공부하고 있어요. 어떤 거야? 지금 공부를 다른 거, 그러니까 그 정규적인 게 아니라 좀 정한 건데. 저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그, 사회복지사 쪽으로 일하려고 하거든요.
제 그 학업을 수순을 쭉쭉쭉 밟아온 게 아니라 끊겼다가 맥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져서 네.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정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맥이 쭉쭉쭉 해서 정규 수업, 네. 정규 학업을 배웠으면 쭉쭉쭉 저건데 맥이 끊겼다가 했단 그쵸. 말이야. 그래서 언니가 지금 편 저기 뭐야 공부를 이거는 사회복지사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 뭐 근데 아직은 딱히 그쪽 분야를 어느 걸 하겠다 딱 정한 게 없어갖고. 언니는 어르신들도 좋아하잖아. 저요? 응. 어르신들도 언니 좋아하고. 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응. 저는 딱히 사람들을 막 좋아하진 않아요. 낯을 많이 가리지? 네.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이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하려나? 그래도 할 때는 하니까. 심리? 네. 심리? 심리 그치? 쪽도 괜찮을 응. 것 같아요. 언니 심리 쪽 생각하는 것 같아서래. 네, 맞아요. 심리 상담이나 그러니까 뭐 상담 쪽으로 하고 싶어요. 왜 언니가 이쪽으로 빠지는 줄 아나? 심리 상담 이쪽으로 네. 빠지는 줄 아나? 아까 내가 처장에 물어봤지. 거기서 2015년도 갔을 때 언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 라고 물어봤잖아. 근데 저는 그때는 되게 황당하게 음식점 같은 걸 해보라고 얘기를 해갖고 저는 음식점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음식 만드는데 제주도 있고 그쪽이 더 잘 맞을 거라고 거기서는 그래서 저는 그 말은 저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아마 안 믿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언니는 원래 공부하는 걸 좋아해. 책 읽고. 네, 읽는 거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는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 공부, 책 읽고 이런 것도 공부에 들어가잖아. 그래요? 공부는 뭐 수학 공식, 과학 공식 이것만 공부나? 아니요. 책 읽는 것도 공부지? 그러니까 책만 읽는 거는 좋아하는데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막 이러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집어넣으려고 집어넣죠. 읽으면 들어가는 거지. 그래요? 잘 안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언니가 네. 아, 심리 쪽으로 상담 쪽으로 빠진 이유가 언니 사주 인자가 네. 그런 인자를 갖고 있어서 그래. 그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주고받고 네. 핑퐁 핑퐁하는 거 좋아하고. 네, 맞아요. 맞지? 네. 근데 또 낯은 가려요. 그러니까 지랄이요. 낯을 가리면서 무슨 심리 상담을 한다고 그래. 낯 가리는 거 본인이 그렇게 심하게 낯 가리는 건 아닌데? 네. 심하지는 않아요. 그냥 본인 생각에 낯을 가린다고 하는 거지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심하게 낯 가리고 그러는 건 아니야. 남들은 낯을 가린다고 생각 그러니까,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잖아. 네. 그래서 저기 뭐야 심리 상담 이런 쪽 상담 쪽 맞아 언니한테 잘 맞을까요? 응 말로 네 말하는 거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하는 걸 좋아했으면 강사직이나 이런 거 학교 선생님 이런 쪽이 언니한테 나갈 수 있었는데 언니가 네. 중간에 공부가 끊겼어 공부를 안 했어요. 중간에 그냥, 공부가 끊겨가지고 그냥 강사하고 시간만 지났지. 네. 그래서 이제는 하고 싶은 거라. 네. 하고 싶어서 남을 가르치고 남하고 핑퐁핑퐁 대화하고 말로 풀어가고 싶은 거야. 그리고 우리네 같은 게 기뻐. 그래요? 그래서 상담을 가는 거야. 근데 봐봐. 이거 직업 전향 이쪽으로 갔지? 네. 그 다음에 나 찾아올걸? 그래요? 해. 좋아. 하는데 이게 끝까지의 직업은 아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직업이 또 다른 직업이 들어 또 해. 뭐가 언니 있을까요? 정신이 붕괴가 될 거야 아마. 그래요? 나오는 대로 이게 붕괴가 될 거야. 멘붕 올 거야. 그전에도 멘붕 왔었잖아. 도장 찍을 때. 오히려 그때는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멘붕이 왔었잖아. 네. 그런 일이 또 일어날까요? 그치 멘붕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아저씨랑 헤어지는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그 멘붕이 왔을 때 또 멘붕이 온다고. 근데 이때는 이제 턴이지 턴. 아까 멘붕은 네. 언니 그 배우자와의 턴이고. 네. 다음에 올 턴은 그 턴이 아니라 어떤 턴일까요? 정신세계 턴이지.
쉽게 말해서 우리네 같이럼. 그런 기미는 없잖아 언니가 지금. 네. 그래서 내가 말 안 하는 거야. 세밀하게 말 안 들어가는 거라고. 그런 거는 좀 무서워해서. 왜 무서워해? 그냥 사실은 미래를 알고 막 이러는 거는 사실 두렵기는 하거든요. 다 알지 못해. 그쵸. 우리가 어떻게 다 아나? 그쵸. 그런데 이제 조금 조금씩이라도 아는 게 그닥. 그리고 네. 이렇게 오잖아. 그쪽에 배수진을 치면 못 봐, 우리. 그리고 본다고 해도 다 알진 않아. 그쵸. 그쪽에서 문 열고 내가 문 열어야 보이는 거지. 내가 문 닫고 본인이 문 닫고 둘 중에 한 명이 문 닫잖아. 뭐 안 보여. 그리고 조상에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신에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사대가 만약에 거지, 사대가. 본인이 네. 직성이 남다르고 네. 감도 좋고 촉도 좋고. 그래요? 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 네. 감이 좋은 거 몰라? 어떤 감을 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행제는 없어. 언니가 뭐 번호 뽑아가지고 뭐 뽑는다 네, 뽑는다 네. 그런 건 없어. 언니 그 언니 사주에. 그렇죠. 내가 원하는 직성이라는 거는 아 뭐라고 표현해야 돼. 뭐 책을 읽잖아. 네. 책을 딱 읽다 보면 아 다음 내용은 이렇게 될 거라는 전개 정도. 그거는 그죠. 그렇죠. 책을 많이 읽어서. 책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그래. 직성이 남다르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비유한 거지 내가. 그러니까 언니가 뭐냐고 물어봤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한 거지. 그러니까 앞일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좀 다른... 알아간다, 알아 안다랄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심리 상담 해도 되냐 안 되냐 그거 물어보려고 온 거야? 뭐 전반적으로 잘 살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서. 잘 살 수 있냐? 네. 뭐 돈적인 것도 그렇고. 금전? 네, 금전. 사진도 써놨는데 고략이 많아 삶에. 인간관계에서도 고략이 많고. 그지? 그쵸. 공부도 끝까지 완수해야 돼. 언니 용두삼이야. 네. 용두삼이. 언니가 여태까지 살면서 다 그랬잖아. 시작은 있으나 끝이 흐지부지야. 공부도 그랬잖아. 환경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언니 의지도 중요하단 말이야. 그쵸.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학원 강사가 좋아서 그냥 그걸로 전향한 거라. 학원 강사가 좋은 거야? 아니면 남을 가르치는 게 좋은 거야? 가르치는 게 어디에서 가르쳐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쵸? 학교에 꼭 굳이 학교 교사가 돼야 돼. 남들은 다 학교 공무원 되려고 하잖아. 그때 저는 공무원, 교사 막 이런 거에 막 욕심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무원 될 정도의 머리는 안 됐었잖아. 그럴 수도 있지. 사실. 네. 그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포기한 거잖아. 네. 차라리 학원 강사가 낫겠다 생각을 했어요. 남을 가르치고는 싶은데 저기 뭐야 교사가 되기에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 그렇죠. 아. 앞으로도 여태까지도 뭐 평탄하게 살아오진 않았잖아 삶이. 네. 근데 중간중간에 힘들 때마다 누가 도와줘? 그런 생각 안 들어봤어? 엄마가 많이 도와주세요. 힘들 때마다, 고비고비마다 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꼭 말하는 건 아니야. 정신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를 말하는 거야. 그쵸. 언니는 귀인이 좀 많이 따라. 그래요? 귀인이 많이 따라. 내가 갖고 있는 사주는 그렇게 뭐, 평범하다 이러지는 않아. 그런 거 사주 같아요. 자체가. 네. 근데 귀인의 도움이 있다 이래.
귀인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돌아가신 조상일 수도 있고 신일 수도 있고 신이면 수호신 같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꼭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겠죠. 엄마가 많이 도와준다. 그러면 엄마가 많이 도와준다. 엄마 왜 도와줄까? 엄마 조상에서 신에서 엄마를 통해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풀어가야지 엄마가 도와준다. 언니는 조상에서 많이 도와. 조상님이? 힘들 때마다. 조상이 도운데 나는 왜 사주가 이래요? 왜 평탄하지가 않아요? 평탄하지 않은 걸 그나마 그래도 조상님이 도와서 그렇게 가는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쵸. 그건 인지하고 있었잖아. 아니야? 그래도 나름 잘 극복하고 일들을 잘 해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사셨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 잘 사신 것 같은데.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 부잣집. 할아버지 할머니. 봤어? 는 못 봤어요. 아, 할머니는 봤어요. 할머니 봤어? 네, 할머니는 잘, 할머니는 저 엄청 미워하셨다 그러는데. 왜? 딸이라서? 딸이라서가 아니야. 그래요? 엄청 미워하시고 싫어하셨다고. 그럴 수밖에 되게, 없어. 그래요? 아기 때 엄청 그랬다고. 근데 할머니가 도와줘. 그래요? 근데 제가 할머니를 엄청 좋아했었어요. 할머니가 도와준다고 본인을. 할머니가 본인을 싫어했을, 살아생전을 싫어했을지언정 돌아가셔서는 본인을 도와주신다 이거야.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잘 사셨어. 아기는? 아기 둘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누가 키워? 본인이 키우지. 네. 본인이 키우는 거야? 엄마가 키우는 거야? 제가 키우는 거죠. 본인이 키우는 거야? 엄마가 봐주는 거 아니고? 엄마가 키우는 거 아니고? 원래는 시어머니가 봐주셨었는데. 시어머니구나 그러면. 애들이 너무 할머니한테 너무 싫다 그래갖고 한. 외할머니를 좋아하잖아 얘네가. 친할머니 별로고. 친할머니는 엄청 싫어하죠. 외할머니 좋아해. 친할머니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자꾸 원래는 시어머니가 봐주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시간이 제일 있으시니까 엄마 친정어머니는 좀 아프시고 하니까 멀기도 하고. 근데 애들이 너무 싫어해서 그냥 지네들끼리 요새는 그게 더 낫다고. 저는 어른이 더 있는 게 나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엄마가 본인을 많이 도와줘. 네. 그리고 조상도 본인을 많이 도와주고 나중에 자식도 본인을 도와줄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지금도 다른 애들보다는 너무 잘 커주고. 그리고 배우자는 극을 쳐요. 그래요? 지금 예전 배우자는 영 그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쓰레기라고. 근데 그 사람하고 계속 인연을 계속 이렇게 연락하거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양육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자식이 있는데 그죠? 끈이 있는데 그럼 자식 하고 이제 만약에 양육비나 이런 거 문제가 없을 때는 딱 끊을 수 있을까요? 저건 누구한테 있는데? 어떤? 친권이나 이런 것들? 저한테 다 있어. 다 있어? 네. 본인이 양육비 안 받으면 끊을 수 있지. 근데 저거 있잖아. 미성년자면 애 보여줘야 될 의무는 있잖아. 근데 뭐 어차피 보여준다 해도 잘 보러 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지가 그 법적인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하지. 그렇죠. 본인이 끊는다 해도. 나 위자료 저기 뭐야 교육 뭐야 뭐지? 아 그 뭐라 그래 금방 얘기한 건 뭐라 그래. 양육비. 양육비 포기할게 애 보지마 이런다고 되겠어? 그래 안 그럴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돈 안 주니까 좋아서 알았어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들어와. 이 사람을 안 보려면 애들이 미성년자를 벗어나야 되겠지. 그렇죠. 벗어나면 안 볼 수 있겠죠. 안 볼 수 있기는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할 건데. 애들이 아빠하고 끈아플이 돼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애들이 끈아플이 안 돼 있으면 안 볼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자꾸 제가 지 친구인 줄 아는 것 같아서 편했나 보지. 네.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너무 싫거든요. 근데 이제 연락은 어쨌든 돈도 받아야 되고 연락은 계속 주고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본인이 신랑을 도와줬잖아. 네. 그지?
그쵸. 응. 그거야. 그거에 대한. 그거야, 그거에서 신랑이 연인을 하는 거지. 본인이 신랑을 도와줬기 때문에 신랑이 그거, 뭐, 편한 거잖아. 그쵸. 그럼 나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걸 못 끊는구나. 응. 그리고 또 더군다나 애들도 있고 하니까 나를 무시 못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조금. 지만 알지? 네. 애들도 싫어. 솔직히 말해서 애들은 뭐 지 자식이라 해서 챙기기를 해 뭐래. 하나도 없어요. 응. 지만 우선이고 뭐. 지만 좋으면 되고 지만 배부르면 되고 지만 등 따시면 되고 응? 지 하는 일에 갈림 뭐라래 가로막지 않으면 되는 건 거고 그지? 그잖아. 네 맞아요. 근데도 계속 그러니까 본인이 도와줬으니까 자기 삶을 도와줬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은 헤어졌어도 그때는 신랑이었고 애들 아빠기 때문에 도와준 거고 그쵸. 지금 헤어졌잖아. 네. 근데 본인은 헤어졌으니까 남이잖아. 네. 이 사람은 안 그렇게 생각해. 언제든지 도와줄 사람이라고 생각해. 얘는 남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응. 본인은 남이라고 아주 지긋지긋해. 네. 이 사람은 언제든지 날 도와줄 사람. 그래서 그렇고.